잠시 후 8시 50분부터 저희 K&N이 부산시장 후보 TV토론을 개최합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TV토론이어서 후보의 면면과 정책을 검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토론에 갈릴 스튜디오에 전성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 기자,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잠시 후 TV토론이 진행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TV토론은 지금 뉴스아이가 끝난 뒤 8시 50분부터 70분 동안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두 후보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즈음에 KNN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임하는 두 후보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구태의연한 그런 토론 선거 운동 방법이 아닌 정책을 통해서 유권자들로부터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서 그 인물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분장을 마치고 지금은 마지막 토론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이번 선거에서 TV토론은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본선이 시작되고 난 뒤에 첫 토론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선관위가 주최하는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참석한 두 후보는 오후 내내 TV토론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토론은 고리원전 1호기 폐로 문제를 비롯한 원전 안전 문제와 신공항 유치 방안 등 공통 질문이 세 차례 주어집니다. 이후 후보들 사이의 상호 토론이 이어지면서 격돌이 예상되는데 저희 KNN은 상호 비방보다는 정책 토론에 주안점을 두어줄 것을 후보들에게 미리 주문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 8시 50분부터 열릴 토론회를 앞두고 이곳 스튜디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희 KNN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가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평가하는데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TV 토론이 열릴 스튜디오에서 KNN 전성호입니다.